돈을 다 내신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셔서 이렇게 기분 나빠 겁니까? 기분 나빠 더럽게 야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했지 옆에 손님 받은 거에 대해서 옆에 그 뭐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해방한 거밖에 더 됐어? 저희 방에서 협박 아니십니까? 받으셨고요. 협박하면 어때 너까지 꺼 이씨 며칠 전에 고기 먹고 온 그 집인데 엄마한테 열짝씩하면서 안 되겠네 고기값 도로 물려주세요 돈을 다 내신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셔서 이렇게 기분 나빠 겁니까? 기분 나빠 더럽게 무슨 서비스를 받았어 우리가 옆에 그 뭐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해방한 것밖에 더 됐어? 우리도 기분 나쁘게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뭐 돈 만 원이라도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니네가 나왔어야지 아이스크림 값도 다 받고 아니 끝까지 이 여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네 클레임 걸어 너 내가 예를 들어서 니네 집에서 먹은 고기 때문에 설사를 했어 그럼 니네 걸리는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아 또 그게 말이야 넌 내가 다음에 가서 너는 내가 그 카운터에서 너는 가만 안 놔둔다 제가 먹고 결제했으니까 제가 청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지 화일로 좀 그냥 문자로 찍어서 한번 보내주세요, 제가. 아니, 너무 불만스러워서 평점을 남겨주겠어요, 사장님. 이미지를 보내세요. 장사를 하고 가져가세요. 싶으시면요. 그냥, 왜 내가 금전을 요구했어, 뭘 요구했어, 이 사람. 돈 요구했잖아요. 돈 요구했잖아요. 내가 언제 돈을 요구해? 그건 우리 엄마가 있지. 저희가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저희는 칸막이도 다 설치하였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더 네. 다른 데는 다 한 칸씩 띄워서 앉혔지 니네 있잖아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?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? 협박? 방역수칙 협박 아니십니까? 받으셨고요. 협박하면 어때 너까지 꺼 이씨 마스크도 안 쓰셨어요 계산할 때 CCTV 저요? 확인하면 되실 거예요 제가요? 양주시 보건소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신고를 할 거니까 마스크를 안 썼다고요?